마켓 무버입니다. 중국으로의 무비자 여행길이 열렸습니다. 최근 중국은 외국인 여행객을 유도하기 위해서 무비자 입국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중국 외교부는 중국에서 들어오는 외국인들을 늘리기 위해 한국 등 9개국의 대상으로 내년 말까지 일방적 무비자 정책을 확대 시행할 것을 예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일반 여권 소지자는 비즈니스와 여행, 친지 방문 등의 목적으로 최대 15일간 비자 없이 입국이 가능해집니다. 이렇게 중국이 우리나라를 무비자 입국 대상에 포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이렇게 일방적으로 무비자를 정책을 내놓은 것에 대해서 한중 교류가 차츰 재개되는 가운데 양국 관계 개선 의지를 보인 것이다 라고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아시아 유일하게 한국을 포함하게 되면서 중국 입장에서도 여행객, 특히 한국 여행객이 증가할 것이다 라는 기대감 가져가고 있는데요. 중국 입장에서 한국인 여행객이 증가하면서 소비가 진작될 것이다 라는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 코로나 이전까지만 해도 중국을 방문한 우리나라 관광객 여행객 전체 수가 344만 명을 넘어선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무비자 정책이 시행되기 전에 이제 비자가 있을 당시에 비자를 발급받으려면 가장 저렴한 비자여도 6만 원가량 비용이 들었고 또 기간도 일주일가량 소요가 되기 때문에 무비자 정책 도입으로 인해서 시간과 비용이 감소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중국 여행이 증가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중국 여행은 사실 50에서 70년대 중장년층의 패키지 여행 그리고 골프 여행이 위주로 좀 많았는데 이에 따라서 20에서 40대의 젊은 가족 단위 여행객들이 또 증가할 수 있을지 기대감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특히 베이징과 상하이, 청두 등 도시 여행지도 기대감이 증가하고 있고요. 몽골 역시 무비자 입국 정책을 실시한 이후 2030 세대의 여행 수요가 늘어난 바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본처럼 자유롭게 떠나는 젊은 층들의 수요도 증가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여행 업계에서는 MZ세대를 위한 패키지나 또 가족 단위 여행을 위한 테마 등 상품을 개발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중국의 무비자 정책에 대한 직접적인 수혜가 여행업계에 퍼질 수 있을지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켓무버와 함께하셨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시장에서 좀 주목해볼 만한 이슈들 먼저 만나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GC인포의 박수범 대표 그리고 이델리온의 박정식 파트너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두 분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이슈로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주제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서 이제 신민영 앵커가 전해드렸던 부분인데 중국이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지금 가장 좀 주목을 해볼 만한 업종, 가장 우리의 가슴을 설레게 만들 업종은 어떠한 업종일까요? 먼저 박수원 대표님. 저는 여행사라고 말씀드립니다. 여행 쪽. 네. 그렇다면은 박정식 파트너님은요? 저도 뭐 여행 업종인데요. 네. 근데 이제 이 섹터 말고도 다양하게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간에 원픽은 네. 여행. 예, 네, 일단은 제일 강하게 움직이니까. 알겠습니다. 여행 업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박수원 대표님은 많은 업종이 움직이겠지만은 여행 업종을 더 주목해볼 만한 이유가 있다고 보시는 게 지난주에 사실 이제 중국 리오프닝이랑 관련해서 앞으로 삼양식품 좀 집중해야 된다라는 의견 전해주셨었는데 네 그때는 리오프닝이 아니었고 그때는 부양책 경기 부양책 관련해서 제가 이제 먹거리 관련된 회사들을 좀 봐야 된다라는 좀 말씀을 좀 드렸고 삼양식품을 좀 집중적으로 좀 봐야 된다라는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뭐 삼양식품을 불닭 볶음면을 통해서 해외 쪽 수출 물량이 상당히 좀 많이 좀 늘어난 부분들에 있어서 삼양식품이 최근에 좀 주가가 또 조정을 좀 보여줬고 다시 한번 더 이제 저점을 잡고 상승할 수 있는 기술상의 움직임을 좀 보여줄 수 있는 위치여서 좀 말씀을 좀 드렸던 부분들인데 오늘 장중에 뭐 무려 뭐 14%까지 좀 상승하는 분위기를 좀 연출해 줬습니다. 뭐 이런 흐름들이 제가 봤을 때는 오늘 좀 강력한 거래량과 수급이 좀 동반되면서 움직임을 보여줬기 때문에 뭐 하루로 끝날 뭐 이벤트는 아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지속적인 상승을 통해서 52주 신고가도 한번 좀 노려봐도 괜찮지 않나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여행 조금 전해주시죠. 저희 삼양식품 네. 얘기하고 왔는데 지난 금요일에 말씀해주셨고 보니까 주가가 꽤 많이 올라와서 그때 또 중국 이야기를 해주셔서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봤고요. 여행 쪽은 어떻게 보세요? 네, 여행 쪽은 지금 현재 뭐 하나투어도 마찬가지고 모두투어도 네. 마찬가지고 오늘 시초가 갭 상승으로 시작되면서 좋은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아쉬운 거는 이제 하나투어 같은 게 조금 내려오긴 했는데 아무튼 지금 현재 그 중국의 비자가 15일 동안 지금 현재 면제된다라는 부분들, 이 부분들은 분명 좀 짧은 기간에 이제 패키지로 여행을 갔다 오시는 분들에게는 상당히 좀 긍정적일 것 같아요. 이번에도 올해 그 3분기 같은 경우에 패키지 상품들 같은 경우에는 하나 투어도 마찬가지고 모두 투어도 마찬가지고 둘 다 이제 3분기 때 중국 쪽 여행객의 100% 이상 성장성을 좀 보여줬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흐름들이 근데 대체적으로 수요 고객들이 보게 되면 좀 노년층 분들이 좀 많았다는 거죠. 좀 어느 정도 연령이 있으신 분들이 좀 많으셨는데 젊은 층이 없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 무면허를 통해서 무비자를 통해서 이제는 젊은 층들도 20대, 30대, 40대 이제는 많은 분들이 좀 이제는 중국 여행을 가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 뭐 그분들에 맞는 타겟대는 이제 많은 여러 뭐 상품 패키지가 좀 나오지 않겠냐라고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그렇게 보자면은 지금 현재도 좋은 흐름들을 좀 이어나가는 모습들인데 앞으로는 더 4분기 실적 또한 좀 기대해 볼만하고 어떻게 보면 지금 하나투어도 마찬가지고 모두투어도 마찬가지고 그동안 좀 부채 비율이 상당히 좀 높았습니다. 그 코로나 팬데믹 현상 때문에 상당히 좀 높았던 부분들이 부채 비율이 이제 조금씩 내려오면서 어느 정도 지금 현재 뭐 유보율도 조금씩 늘어나는 분위기고 현금 유동성 물량도 조금씩 좋아지는 흐름들인데 뭐 이런 내용까지 나왔다? 일단은 좀 긍정적으로 좀 봐야 되지 않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긍정적으로 보고 계신다라는 의견 전해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또 한편으로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지금까지 중국 여행을 안 간 게 비자가 안 나와서 안 간 건 아니었는데 이게 얼마나 크게 영향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다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게 어떤 트리거 포인트, 모멘텀이 되면서 주가는 계속해서 상승 탄력을 받아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박정재 파트너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도 일단은 뭐 여행 업계가 가장 뭐 단기 테마성으로 좀 부각을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뭐 지난 2023년에 이제 이런 여행 업계의 이제 실적 턴 어라운드가 대규모 흑자를 동반하면서 나오기는 했으나 올해는 전년 대비 영업이익이 다소 조금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이슈로 단기적인 상승력은 나왔지만 이게 이제 지속적으로 상승력으로 계속 이어질지는 조금 이제 의문인 그런 상황이거든요. 하지만 오늘 지금 뭐 모두 투어나 이제 하나 투어나 좀 장중 상승력이 좀 강력하게 나왔다가 그대로 좀 일정 부분 좀 밀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쭉 밀렸을 때 한 번 정도 잡아보면 또 한 번의 단기적인 상승력은 한 번 정도는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쪽 섹터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쪽 섹터도 우리가 좀 주목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 최근에 항공 섹터가 실적에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이제 LCC가 이제 거의 뭐 동남아시아나 이제 이런 쪽으로 이제 상당히 좀 수익권을 확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이제 진에어 같은 종목들도 여러분들이 한번 이제 관심을 한번 기울여 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이제 비자 면제로 인해서 뭐 한국에 이제 중국인들의 관심이 많아지면서 만약에 놀러 올 경우 그렇게 된다면 이제 카지노 관련 종목들도 좀 움직일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고 특히 이제 뭐 중국 쪽에 좀 상당히 좀 영업을 하고 있는 그런 카지노 관련주가 GKL이죠.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고 또 오늘 이제 중국 소비재 관련 종목들도 좀 일정 부분 상승력이 나왔는데 최근에 이 중국발 악재로 인해서 조금 이제 실적이 안 좋게 나왔던 이 애경 산업이 오늘 조금 수급이 붙으면서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이제 화장품 같은 이제 중국 소비재 관련 종목들도 여러분들이 한번 같이 놓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은 뭐 이렇게 카지노 쪽도 말씀해 주셨는데 박수문 대표님은 카지노 쪽 어떻게 보세요? 네, 뭐 카지노 쪽은 이제 일단 이제 인바운드 쪽이잖아요, 시장 그쵸, 자체가. 네. 네, 인바운드 쪽이니까 뭐 이번 뭐 무비자랑은 별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네. 일단 뭐 경기 부양책이 나오고 지금 이제 그만큼 이제 가처분 소득이 좀 증가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아무래도 뭐 VIP들의 국내 방문이 좀 많이 늘어나지 않겠냐. 뭐 저는 일단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바라보고 있고 뭐 그렇게 된다면 지금 이제 뭐
뭐 인천공항 같은 게 뭐 바로 내리자마자 뭐 파라다이스 시티도 있고 뭐 맞아요. 예, 인스파이어도 있기 때문에 뭐 그쪽에도 보면 카지노 고객들이 아 해외 그 고객들이 많이 좀 늘어나는 분위기더라고요. 보니까 뭐 저도 한 2주 전에 한번 좀 갔다 왔었는데 다녀오셨어요. 네, 갔다 왔을 때도 역시나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저는 네. 또 그 생각 드는 게 면세는 또 안 좋지 않습니까? 주가가 그렇죠. 면세 사실은 쪽은, 네네. 진짜 제일 걱정인 게 보니까 호텔 신라도 최근에 신적과 52주 신적과 경신했고 그렇죠. 두 분은 면세 쪽은 어떻게 보세요? 사실 이렇게 가면 면세도 같이 가는 게 맞는데. 일단 면세가 좋아지려면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이번에 뭐 호텔 신라 같은 경우에 실적 발표가 되었는데 일단 어닝 쇼크였어요. 어닝 쇼크인 이유 중에 하나가 면세 사업이 너무나 좀 안 되고 있다는 부분들입니다. 뭐 그리고 지금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좀 지금 현재는 신라 호텔 입장에서 아킬레스건으로 좀 작용을 좀 하고 있고 이 부분들이 갑자기 뭔가 크게 확 바뀔 것 같지는 않아요. 일단 흐름들 자체가 이제는 면세를 과거에는 많이들 좀 이용을 했지만 뭐 지금 현재 보면 뭐 인바운드 시장도 마찬가지고 아웃바운드 시장으로 이제 네. 들어오는 이제 여행객들이 늘어나고는 있는데 문제는 과거처럼 소비 패턴이 많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정말 뭐 좀 자기가 원하는 화장품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제품들을 그동안 사지 못했던 부분들에서 좀 저렴하게 살 수 있는 면세 제품들을 구입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지금은 다들 보면 어느 지역의 로컬 지역의 어떤 뭐 맛집이라든지 맞아요. 이렇게 좀 젊은 층들이 이제 소비하는 패턴이 많이 바뀌다 보니까 맞아요. 이게 좀 그래서 이게 좀 과거와는 좀 다르게 예, 판매가 좀 조조하지 않나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사실 이제 신라 면세점 가서 뭔가를 사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올리브영 가서 최근에 관광객들은 화장품 쇼핑을 하다 보니 그만큼 면세 쪽은 사실은 실적이 좀 잘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박정재 파트너님은 어떻게 보세요? 면세 쪽은? 가장 큰 원인이 애국 소비가 문제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애국 소비까지. 예, 지난 이제 2017년 이후였나요? 사드 때 이후로 중국의 이제 애국 소비가 늘어나면서 뭐 자동차도 지금 거의 이제 철수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이제 한국 제품들도 과거만큼 그렇게 많이 사들여지를 않고 있어요. 애국 소비랑 근데 화장품 쪽이나 면세와 관련이 있었군요. 그렇죠. 이제 중국 쪽에서는 이제 한국 제품을 잘 구매를 안 하려고 하니까 당연히 이제 면세점 매출도 줄어들 수밖에 없고 또 일본 쪽도 마찬가지로 애국 소비가 조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아무래도 한동안은 좀 이러한 기조가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사실 애플도 그래서 주가가 좀 최근에는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인 건데 이 면세 쪽은 여전히 좀 해결해 나갈 이슈가 많은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면세점주도 주가 흐름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